여기에서 바차트 이거 아 아무것도 없네. 아하 아하 바차트 이게 아무것도 없네요. 이거 재밌어요. 방송을 하고 아 요거를 실행을 하면요. 아 H1 바차트 이렇게 해서 이거 되게 재밌어요. 너무 재밌어요. 그냥 뜬금없이 할게요. 아 이렇게 해서 요거 지워주면 예.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딱 지워주고요. 그다음에 여기 다운표를 여기다 딱 채워주면 HTML5 형식이죠. 요거를 컨트롤 F11 해주면 컨트롤 F11 해주면 잠깐만. 컨트롤 F11. 네. 실행을 해주면 이게 예, 네, 거기서 떠요. 크롬 브라우저에서 딱 떠요. 예. 네. 그러면 여기에 바차트 2 이렇게 딱 나오고 왜안 나와? 원래? 예, 네, 나왔죠? 그 다음에 여기서 D3JS 가면요, 여기에 D3JS 도큐멘테이션에 가면 여기에 한국어로 지훈이님이 이렇게 하는 사이트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버리세요. 이건 지금 버리세요. 뉴시케야 그거는 테스트니까 그냥 버리시고요. 바차트2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 가면 한국어로 이렇게 찌우니님이 하시는 사이트도 있고요. 여기에 튜토리얼 앤 톡,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리틀 서클 해가지고요. 세 가지 리틀 서클 이렇게 쭉 나옵니다. 여기에서 쭉 보면 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셀렉트 돼요. 서클이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서클을 저 위에서 가져온 서클을 이걸로 채우고 스틸 블루, 파란색으로 채우고, 그 다음에 이렇게 90에 반경, 반지름은 30으로 이렇게 딱 해주면, 파란색으로 바뀌고, 이렇게 바뀌죠? 그 다음에 요거를, 랜덤 함수로 해가지고, 이렇게 딱 해주면, X좌표, 센터 X, X좌표가 이렇게 쫙 바뀌어요. 랜덤으로. 그 다음에, 데이터를 바인딩 시키는데, 여기 서클에다가 이렇게 배열을 바인딩 시키면, 이렇게 가서 딱 붙어요. 그리고 요거를 반지름 크기만큼 숫자만큼 이렇게 반지름을 이렇게 딱 바꿔주고요. 그다음에 여기에 이게 다 자바스크립트로 되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쭉 만들어져요. 네, 이렇게 쭉 만들어져요. 이 없어지는 건 빨간색으로 되고요. 그다음에 이거 완전히 지워지는 건 이렇게 사라지고요. 그다음에 이거 전부 다 합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 바차트 2 해가지고 있는데요. 요거를 제가 복사해서 이클립스에다 넣습니다. 여기 미친 짓이죠. 여기에다가 그냥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딱 넣고 Alt Shift A를 눌러가지고 이 세로 컬러 요거를 딱 지워줘요. 그 다음에 Alt Shift A 다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오죠. 네, 저장하고요. 요거를 제가 여기에서 아까 바차트 여기 밑에 네, 여기 쭉 있는데 여기 콘솔에다 요걸 딱 놔줘요. 그러면 이제 데이터라고 해주면 네, 이렇게 쭉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데이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거를 또 이클립스로 가져와 가지고요. 여기에서 이렇게 딱 해주고 Alt Shift A 단축키 누르고 여기다 딱 해주고 지워주고 그 다음에 또 Alt Shift A 이렇게 해서 해주면 네. 요거를 또 여기에서 바차트 여기에서 이렇게 딱 복사를 해서 딱 해줘요.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
여기 리드로우 이게 없다고 계속 에러가 나요. 1.5초마다. 그러면 또 여기 가가지고 다이나믹 바가 해가지고요. 막대 그래프 바 차트, 막대 그래프 차트인데 막대 그래프 차트를 그리냐고 여기에서 이렇게 또딱할 거예요. 그다음에 여기서 Alt Shift A 눌러가지고 그래서 또 이쪽 가가지고 이거 지워주고 Alt Shift A 이렇게 딱 해주면 그러면 여기에서 바 차트 이 밑에다가 Ctrl V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놓고요. 그래도 계속 에러가 나요. 에러가 나도 어쩔 수 없어요. 그 다음에 차트 여기 있고요. 차트 이 차트 요 문법이 좀 재밌어요. 이 차트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렇게 딱 잡아주고요. 바디 태그를 셀렉트 해가지고요. 바디 태그 셀렉트해서 거기다 SVG 태그를 어펜드를 해요. 그다음에 그 어펜드한 SVG 태그의 클래스를 차트로 만들어 주고요. 그다음에 위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. 하이트를 이렇게 만들어줘요. 하이트는 요 위에서 80으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. 그러면 요거를 또 차트 지금 요거까지 이렇게 했죠. 그러면 요거를 차트를 여기 바 차트에서 여기다 딱 해주면 이렇게 딱 나왔고요. 리드로우가 아직도 없다고 난리 쳐요. 그러면 여기에서 난리 쳐봤자 어쩔 수 없죠.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니까.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또 하고 여기서 Alt Shift A 해서 차트에 보시면 차트에다가 렉트라는 거를 데이터 아까 33개 데이터 그거를 렉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줘요. 그래서 이 차트 이만큼을 여기에다가 바 차트 밑에다 이렇게 넣어 줘요. 뭐가 나왔죠? 뭐가 나왔죠? 그다음에 그래도 계속 에러가 나요. 여기에서 차트 어펜드 해가지고요. 라인 해가지고 선을 하나 그어줘요. 기준점이 되는 선. 이렇게 해서 Alt Shift A 그다음에 요거 딱 해주고 Alt Shift A 이렇게 딱 해주면 라인을 그어줘요. 라인을 어떻게 그어주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주면 요 밑에 라인이 쭉 그어져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V3에서 여기에 차트 CSS 해주는데요. CSS는 여기에다 해주는 거예요. 타이틀 밑에 스타일을 해가지고요. 스타일이라고 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해주고 Alt Shift A에서 이렇게 해서 이만큼 지워주고요. 그러면 바 차트에 여기가 밀로드 하면 난리가 날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리드로우가 이제 생겼어요. 리드로우가 이제 나왔어요. 리드로우가 이제 나왔어요.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해주고 이러면 안 되지.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고요. 그다음에 Alt Shift A 해서 여기에서 요거까지 지워주고 이렇게 붙여놓고요.
여기에서 요거를 넣어주면 대박 이게 바뀌어요. 네, 움직이죠. 움직이는 거 보면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이쪽으로 점점 움직여 왼쪽으로 하나씩 움직여 가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좀더잘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맨 마지막은 이렇게 슬라이딩까지 쫙 되게 이렇게 딱 해주면 예 들어가세요. 그래서 요거 요렇게 딱 리드로우를 요걸로 만들어주면 이클립스에서 여기 리드로우 이거를 요걸로 딱 바꿔주고요. 그 다음에 엔트 쉬프트 A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주면 엔트 쉬프트 A 그 다음에 요거 복사해서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. 요게 이제 D3JS고요. 바차트 이게 있는 줄 알았었는데 없었네요. 여기에다가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여기 바차트 여기에다가 여기에 스크립트 이렇게 놓고요. 그다음에 여기 SRC 요거는 이렇게 딱 막아주면 요거를 Ctrl F11 해서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. 예, 방송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